자, 오늘의 표현. 너의 지원이 없었다면 나는 실패했을 거야 라는 패턴 연습해 볼게요. 오늘의 대표 문장은 Without your support, I would have failed. 너의 지원이 없었다면 나는 실패했을 거야 라는 문장입니다. 본격적으로 pattern practice 해볼게요. 월간 굿모닝 팝스 2월호 74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문장씩 해볼게요. 1번 같이 해볼까요? 너의 지원이 없었다면 나는 실패했을 거야인데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뭐뭐 했을 거야 라고 추측하는 거. would have 하고 뒤에 과거분사형이라고 하죠. 우리가 3단 변화 배웠을 때 제일 마지막에 그 I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너의 지원이 없었으면 나는 실패했을 거야. Without your support, I would have failed. Would have를 줄여서 would have 하고 발음하시면 더 편해요. 자, 너의 지원이 없었으면 나는 실패했을 거야. 같이 해볼게요. 시작. Without your support, I would have failed. 네, without은요, 무엇 무엇이 만약에 없다면이라는 가정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3번도 한번 같이 볼까요? 수년간의 연습이 없었다면 그 격투기 선수는 졌을 거야. 연습, training입니다. 근데 수년간 years of가 되겠죠? 또그 격투기 선수, 싸우는 사람이라고 하면 됩니다. The fighter. 그리고 lose, lost, lost가 되겠죠? lost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같이 해볼게요. 시작. Without years of training, the fighter would have lost. 네, 사실 GMP 가족 여러분들도 이런 문장 많이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수년간의 GMP를 듣지 들은 그런 연습이 없었다면 내 영어는 절대 늘수 없었을 걸 이라고도 쓸수 있겠죠. 예를 들어, Without years of listening to GMP, my English would have never improved. 다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5번도 같이 보겠습니다. 대비책이 없었다면 난 곤경에 처했을 거야. 대비책! 우리가 plan B라는 표현은 우리말로도 많이 쓰죠. 또 곤경에 처하다. be in trouble인데요. 우리 교재에서는 up a creek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Without a plan B, I would have been up a creek. 원래는 up a creek without a paddle. 강 위에 노 없이 있는 꼴이다. 즉, 곤경에 처했다라는 거죠. be in trouble과 같은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7번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문장인데요. 신용카드라는 게 세상에 없었다면 우리는 모든 걸다 현금으로 내야만 했겠죠. 라는 겁니다. credit card, 그리고 현금으로 지불하다. pay. cash 이용해서 같이 할게요. 그리고 뭐뭐 해야 한다는 have to인데요. 이게 would have 하고 모양을 바꿔 주는 겁니다. 할수 있겠죠? 시작. Without a credit card, we would have had to pay cash가 되겠습니다. We would have had to pay cash. 좋아요. 자, without, we would have 무엇 무엇 이 패턴 기억하시면서 조금 더 연습해 볼게요. 네, 이런 문장들이 in context, 문맥 속에서 어떻게 빛을 발휘하는지 파악해보는 시간. Pattern Practice Step 2입니다. 75페이지 함께 해주시고요. 앞에서 배운 패턴들을 대화 속에서 차례대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머나, 교재에는 빈칸입니다. 그럼요, 여러분의 것, 바로 fill in the blank 하실 준비하시고, 첫 번째 대화 나갑니다. Well done. Without your support, I would have failed. Well done. 잘했어. 너의 지원이 없었다면 시작. Without your support, I would have failed. 난 실패했을 거야. 그러면 실제로는 네가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의 나는 그 당시에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다이얼로그 함께 할게요. Sorry, things didn't work out. Without a plan B, I would have been up a creek. 미안해요. 아니라 유감입니다. 일이 잘 되지 않아서 유감이다. Sorry, things didn't work out. Work out. 진행되다인데 잘 진행되지 않아서 유감인 거죠. 대비책이 없었다면, without a plan B, I would have been up a creek이라는 표현. been in trouble 하고 똑같습니다. 이어서 dialogue 3. How did she figure things out? Without prior knowledge, she wouldn't have guessed. 사전 지식이라는 것. prior knowledge가 되겠죠. 그래서 how did she figure things out? figure out 어떻게 상황을 파악했냐 했더니 사전 지식이 없었다면 without prior knowledge, she wouldn't have guessed. 추측조차 못했을 것이다. 그럼 실제로는 사전 지식이 그 당시에 있었고 실제로 추측도 그 당시에 해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네요.